느껴져 매력 넘치는 이 판다는 바로 푸바오의 아빠 너바오입니다. 어릴 적 중국에서부터 사육사의 돌봄을 받고 자란 러바오는 애교도 많고 친화력도 좋다는데요. 아니야. 왜요? 너무 귀여워. 봐봐. 아유, 그런 걸 해도 안 돼, 지금. 엄청 애교가 많네요. 당근을 좋아해 당근공주로 불리는 이 판다는 푸바오의 엄마 아이바오입니다. 러바오와는 달리 야생성이 남아있는 아이바오는 조금 예민한 편인데요. 2016년 러바오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 요나 용인 판다월드에 자리 잡았습니다. 성년기에 접어든 러바오와 아이바오는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20년 7월 20일 1시간 반의 사고 끝에 아이바오는 마침내 엄마가 됐는데요. 국내 최초 자연 번식 아기 판다가 탄생했습니다. 태어날 때 몸무게는 고작 197g. 110kg의 어미에게서 나왔다고 하기엔 너무 작고 간이 얇은 존재. 새끼 판다는 임신 기간이 짧아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사육사의 살뜰한 보살핌으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랍니다. 생후 100일 드디어 푸바오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기 판다는 자라면서 제 이름처럼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합니다.